네, 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 오늘 에픽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길 위에 검정 상자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뭘까 해서 자세히 봤더니 휠체어 소독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로 완산구 평화 이동에 설치된 휠체어 소독기입니다. 여기 소독기에 그림과 함께 적혀 있는 것처럼 휠체어 외에도 유모차와 카시트, 보행기, 전동 스쿠터, 또 대형 장난감까지 소독이 가능한데요. 이 사용 방법은 다음 사진에서 같이 보실게요. 네, 이렇게 소독기의 문을 열고 휠체어를 넣은 후에 모니터와 음성 안내를 통해 버튼만 누르면 작동되는데요. 미세먼지 제거, 소독제 분무, 자외선 살균, 이 3단계로 한 대당 3분이면 끝입니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이동을 할때 어디든 함께 다니는 휠체어나 유모차는 세균 번식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한데요.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픽이었고요.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진안군 용당 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이 지난 26일 열린 전주 기전대학 총장배 지역 주민 승마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중발전협의회가 저소득 어르신 보양식으로 삼계탕용 닭 300마리를 우아 이동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효자이동 새마을부녀회는 효자이동에 있는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소독과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포토뉴스 마치겠습니다.